universities and more than 2,000 private companies are located so close in the state of Minneapolis. And오늘은 글로벌 리더십 과정에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분들 8분이 저희 특구재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이 도착하셨다 해서 급하게 지금 발표자를 공소로 지금 가고 있고요. 어제 너무 급하게 발표자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데 어찌됐건 좀 저희 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오신 방문객분들께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전시 대전 마케팅 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좀 과학기술 작년에 그 과학기술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술장님 고생했죠. 사실 너무 잘해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입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훌륭한 두 플레이어들 멋있습니다. 그쵸, 다 편집이겠죠?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할 때마다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 훌륭한 친구들. 아유. 지금 세종시로 지금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재단 내년도 먹거리 우리가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들려서 상의를 드리고 기재부의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검증하는 이제 담당 상관님을 뵙고 저희 재단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관과인 이사회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이사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님께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주실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집트 이사회권이랑 저희 인삼월스 2회 덥고 습도도 높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브이로그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오늘 이사님 보고도 잘 마쳤고 과기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 실원분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우리 수장님은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쉽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충사항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직장 상사지만 좋은 형 같은 진짜 그런 분이라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진짜 마음 편하게 터놓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업무 외적으로는 정말 터치 안 하시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업무할 때는 항상 합리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지는 거. 제가 생각하는 실장님은 선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어필하는 거네. 어필. 실장님은 일단 마음이 따뜻하시고 젠틀하신 분이시고 1년 반 남짓한 시간 동안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실장님의 지금 장점은 디테일하시다는 거죠. 디테일하셔서 저희가 못 보는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 단점은 이제 디테일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세심하시다는 이제 그런 성격이시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잘 챙겨주시고. 저희 비행기 단신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실이 어떤 실이냐면은 우리 실장이 브이로그라고 우리 친구들이 다 어두운 색 옷만 입고 왔어요. 실장이 딱 돋보이게 해주려고. 아 진짜네. 비행기 단신 화이팅!